대규모 국제과제를 만들어내고 적합한 인재를 양성 발굴해 우수한 결과를 낸 세종대왕이야말로 스스로가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입니다. 한국의 인공태양인 케이스타가 세계 최초로 핵융합 최적 온도인 섭씨 1억도의 고온 플라즈마를 20초간 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공태양장치인 케이스타를 통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로 나아가는 데 연구 성과를 발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에너지인 인공태양을 만드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 국제 핵융합로 실험료에 핵융합 반응 장치를 개발하는데 한국의 기여도가 으뜸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15세기 조선의 위대한 왕이신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은 이슬람과 중국의 본가는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천문역단의학, 농업지리학, 도량형 음악인쇄 화약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과학정책은 각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의 통속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결과였습니다. 당시 권력이었던 시간단의 해물시계와 하늘단의 칠정산 내 편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손꼽히는 이천과 대표적인 공학상인 장영실의 협업은 세종시대의 과학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15세기 최고의 인쇄본이자 가장 아름다운 금속활자인 가빈자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다니엘 부어세틴이 그의 책인 발견자들에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인쇄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농업 에너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천문과 기상의 관측기기를 만들었는데요. 표준 도량형 제작, 자동 물쓰기엔 작용루,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 개가발기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15세기 과학기술의 세계 1위는 단연 세종시대 조선이었습니다. 그 전고로 1983년 일본에서 편찬한 과학사 기술사 사전에 따르면 1400년 1450년까지의 주요 업적으로 한국이 29건, 중국이 5건, 일본이 0건이며 동아시아 이외의 전 지역이 28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이 단연 29건으로 1위입니다. 대규모 국제과제를 만들어내고 적합한 인재를 양성 발굴해 우수한 결과를 낸 세종대왕이야말로 스스로가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자입니다.